나에게 익숙한 제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제품 잘 보관해놓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가치를 한번 측정해보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하님들 도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수능도 지나고 올해도 며칠 안 남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괜히 연말이 다가오면 지난 날들을 추억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요. 물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추억과 함께했던 가방들을 소개를 해보고 새로운 가방으로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저의 추억이 담긴 가방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있는 가방들이라 요즘 잘 착용을 하진 않지만 소중하게 보관을 해두었던 가방들을 한번 꺼내보았어요. 여러분들과도 추억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고! 짠! 첫 번째 제품은 펜디 피카보백입니다. 펜디 브랜드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죠. 기억하시나요?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둘째 아이 낳고 출산 기념 및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제품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 펜디 하면 생각나는 가방이지만 다른 가방에 조금 밀려서 옷장 속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기만 했었는데요. 지금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감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셀린느 클래식 백입니다. 이렇게 더스트백에 잘 보관을 해두고 있었죠. 셀린느 브랜드 영상 소개할 때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올드 셀린느라고 불리는 PB 시절의 로고가 찍혀있는 제품이랍니다. 올드 셀린느의 감정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정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중고 거래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아나마다라는 앱을 알게 되어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나마다라는 이름처럼 국내 최초로 명품을 물물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이랍니다. 중고 명품은 개인으로 거래하면 의심도 좀 들고 얼마에 팔아야 할지 시장가를 알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오래 쓰는 명품이라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지루해지고 방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방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앱에 이렇게 들어가면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아나바다 앱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보증서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기 버튼이 있어요. 교환하기 들어가면 내 명품 등록하기 이거를 똑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명품 등록하기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가방을 클릭을 하고 어떤 브랜드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펜디 제품이니까 펜디에 클릭을 하고 그리고 구매 년도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세한 사용감이 있고 눈에 보이는 미미한 스크래치나 오염이 있는 상품, 모델명은 피카보백, 사이즈, 손상 부위도 등록을 완료하고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등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하면 1차 비대면 감정가를 측정을 해주는데요. 시간이 약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해요. 비대면 감정가를 확인을 하면 교환을 원하는 상품을 아나바다 쪽으로 착불 택배로 제품을 발송을 해주면 된답니다. 제품이 도착을 하면 다시 최종 감정가를 측정을 해주는데요. 전문 감정팀이 있어서 직접 확인 후에 보증을 해주어서 가품 걱정이 전혀 없답니다. 최종 감정가를 확인을 하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차액만 지불해서 새로운 가방, 새로운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있답니다. 되게 간단하죠? 게다가 반환을 선택을 했을 때 무료 반환이라니 너무 좋지 않나요? 짠! 저의 추억이 남긴 가방을 보내고 새로운 추억을 함께할 가방이랍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교환한 박스인데요. 셀린느 클래식 박스였잖아요. 그 감정가가 26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교환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짠!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짠! 아나바바 이 로고가 찍혀있는 박스에 담겨있고 제품 보증서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짜자잔 짜잔! 디올 새들백이에요. 미디엄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컬러는 블랙으로 교환을 했고요. 중고 에이플 등급이고 가격은 363만 7천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환할 때 추가 금액이 9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중고 제품인데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증까지 해주니까 깨끗하고 새 가방 같지 않나요? 두 번째, 펜디 피카보 감정가도 궁금하시죠? 피카보는 구매 년도가 좀 더 오래되어서 179만 원이었어요. 스크래치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도테가 베네타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인트라치아토 미니 만두백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건 신상품이라서 좀 더 상태가 훌륭한데요. 가격은 218만 원으로 추가 금액이 39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블랙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른 제품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블랙이 스크래치가 조금 덜 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니 조디백이 또 있잖아요. 스크래치도 잘 보이지 않아서 가죽의 손상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블랙 만두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세요. 짠! 굉장히 상태가 좋죠? 조아님들 이렇게 두 가지 가방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가치를 한번 측정해보고 그에 맞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사용하면 마치 새로운 구매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제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제품이니까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루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관해 놓은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 조아님들 이렇게 저의 잠들어 있던 추억의 가방을 꺼내서 새로운 가방으로 깨워주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 사용하지 않는 추억의 가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방을 한번 꺼내서 한번 깨워보세요. 교환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들고 다니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